11월 31일까지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생이죠. 보랑나비 한 마리가 숨어봐. 네. 자, 단 일주일만 판매가 가능한 기타 부정매. 우리가 아 심장이 빠르게 온다. 심장이 천천히 온다. 빈매, 서매. 일단은 부정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율로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부정매의 진단비가 많아봐야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요. 웬일이야. 자, 오늘은요 딱 일주일만 판매가 가능한 부정매, 그 중에서도 부정매 중에서도 50% 이상 진단을 받고 있는 기타 부정매 2000만원이 7월 31일까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타 부정매 골라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기타 부정매. 부정매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발 세동미 조동, 발작성 민매, 혹은 그 심부전,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장이 안 돼요. 우리 많은 분들 예전에 급성심근경색 때려 죽어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걸리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 거기 안에 협심증이 있지만 부정맥은 질병 코드가 없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는 부정맥이 없다. 그래서 부정맥 진단비, 심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딱 일주일간만 판매가 되는 기타 부정맥 2000만원 I49 7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7월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8월달에는 정말 야속하게도 1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부정매 환자 3명 중에 1명은 I49예요. 30% 이상 I49. 그리고 심장질환 30대 이하 절반이 I49. 나이 드신 분들만 부정맥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나이 젊은 사람들도 부정맥 올 확률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월이 업계 최고 수준 한도예요. 훈구생명은 2000만원, 타사는 1000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KB손해보험이 1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는 역대급 흥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감액이 없어요. 우리나라 뭐 내열과 허혈성은 1년 미만 시 진단받으면 50%가 감액기가 있지만 감액기가 없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대 진단비, 재해사망 4000만원과 내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은 의무다. 그래서 15세에서 몇 세까지요?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혈과 허혈성 1000만원씩만 넣어도 되지만 2000만원씩, 기타 부정매 2000만원, 재해사망 4000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2만원대, 20세, 30세 기준으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내열과 허혈성 1000만원씩 기타 부정매 2000만원씩만 넣어도 단돈 15,000원, 최소 보험료가 15,000에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신문 기사 자료 간단히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즘에는 부정맥, 기타 부정맥이 40대, 50대보다 젊은 층, 20, 30대에 정말 많은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 자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나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생명에서 10년간 14년부터 23년까지 보험금 지급 데이터 약 3천만 건의 분석을 했어요. 60대 이상 뇌질환, 심장질환, 빨간불 정말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60대인데 60대에 계속 뇌혈과 허혈성 진단을 많이 받고 있고요. 20대 분들도 여기 밑에 20대는 솔직히 뇌혈과 심혈관이 안 걸리지만 부정맥은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 70대 분들도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50대는 불규칙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어쨌든 간에 40대부터 50대, 60대도 정말 많은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20, 30대 분들은 부정맥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 자료를 저 보호망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60대 이상 고령층의 뇌, 심장, 건강에 경고등이 커졌다. 30, 40 젊은 나이에 부정맥,
발생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게 포커스예요. 한화생명이 최근 10년간 14년부터 23년까지 보험금 지급 데이터 3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 내열간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10년 대비 약 1.8배, 거의 2배 수준이죠. 심장질환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2배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내혈관 질환 중에 가장 발병 빈도가 높은 질병은 뇌경색이에요. 고령층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60대 뇌경색의 발병 건수는 14년 1349명에서 23년도 3302건으로 약 2.4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60대의 뇌출혈 발병 건수는 14년 620건에서 23년 12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10년 내에 남성이 여성보다 심장 발병률이 더 많았고 10년 전에 비해서 여성은 2배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2.3배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질환은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은 모든 연령대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심장질환 중 특히 30대, 40대의 발병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화생명은 심장질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30대, 40대 중에 약 38.9%가 부정맥이에요. 이는 10년 전에 14년도에 28%에 불과했는데 10년 사이에 10% 정도 증가가 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정맥은 건강하고 젊은 나이라도 기저, 심장질환에 모른 채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 한화생명 데이터 랩, 그래서 땡땡땡 팀장은 우리나라 70세 이후에 사망 원인 1위가 동맥경화증, 그래서 혈관질환, 즉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이 통계가 있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현재 생명 손해보험사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재산보험 시장에 특히 뇌심장이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향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30대에 40대에 부정맥 진단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